워스쿨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세계적인 스타가 된다는 거, 세계적인 스타라는 것을 알리는 척도 같은 게 있습니다. 그게 무슨 어떤 협회가 있어서 당신은 오늘부터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이렇게 알리는 게 아니고, 어떤 특정 쇼에 올라가는 거를 보고 우리는 이제 아, 이 사람이 진짜 글로벌한 팝스타가 됐구나, 글로벌한 락스타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코첼라 무대에 서는 것도 있겠고, MTV VMA의 오프닝이냐 피날레를 장식하느냐 그런 걸 수도 있겠고, 세 번째가 또 그래미 같은 권위 있는 시상식에 올라가는 것도 있겠고, 그리고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쇼가 전 세계적인 스타들만이 올라갈 수 있는 쇼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를 아실 겁니다. 언더웨어 패션쇼지만 굉장히 세계적인 패션쇼고, 이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에는 수많은 팝스타들이 런웨이에서 공연을 했습니다. 저는 이제 힙합을 이야기하는 유튜버다 보니까 제가 빅토리아 시크릿 공연 마지막으로 본 게 꽤 오래됐어요. 카니와 제이지가 그 합작 앨범 Watch the Throne 나올 때였으니까, 그때 N in Paris라는 그 곡을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에서 불러서 런웨이를 완전히 턴업 시키는, 이제는 전설의 영상이죠. 힙합의, 세계적인 힙합의 두 거물이 세계적인 패션쇼에 런웨이에서 공연을 했다는 거, 이게 진짜 큰 사건이었는데, 저는 이제 오랜만에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에 올라간 이제 세계적인 팝스타의 공연을 보려고 합니다. 팝스타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저는 락스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바로 블랙핑크의 리사의 락스타 빅토리아 시크릿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디어가 아주 뭐 난리가 났죠. 사실 그저께부터 블랙핑크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블랙핑크 멤버들의 날이었어요. 제니는 만추라 그 지미 키멜 쇼에서 퍼포먼스한 영상이 아주 인기가 있고, 그리고 리사는 빅토리아 시크릿에 출연해서 락스타를 불렀습니다. 그 외에 뭐 다른 곡들도 불렀는데, 아무래도 저는 힙합을 이야기하는 유튜버다 보니까 락스타를 이야기해야겠죠. 저 이거 락스타 공연 보고 어떤 느낌이었지? 그 연출이나 이런 느낌이 트래비스 스캇의 피메일 버전 같은 느낌으로 이해했습니다. 저는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 공연 봤던 것 중에 이렇게 스펙타클한 공연은 처음 봐요. 물론 제가 그동안 공연을 잘 관심 있게 안 본 것도 있지만, 근데 이 락스타라는 곡 자체가 힙합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되게 퓨처리스틱한 곡이지 않습니까? 그런 무드들을 잘 담았어요. 그리고 영상 초반에 등장하는 고급 오토바이 있잖아요. 와, 이게 뭐 그냥 간지더라고. 이 공연은 제가 리사의 락스타 라이브 퍼포먼스를 유튜브에서 본 것 중에 역대급이 될 거예요. 역대급. 저는 원래 이제 VMA 같은 시상식에서의 리사의 공연을 역대급으로 생각을 했었으나, 이 빅토리아 시크릿 공연 보고 갱신하기로 했습니다. 이게 넘버원인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그래서 그런지 뭐 미디어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. 난리가 났어요. 난리가 났고, 뭐 많은 리액션 유튜버들도 앞다투어서 이 락스타 빅토리아 시크릿 라이브 퍼포먼스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, 저도 참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얍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야, 이게 사기였어. 와, 보셨어요? 핑크빛 오토바이가 촥 달려가잖아. 어? 블랙핑크였네?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거의 시상식에 준하는 쇼이자 라이브 퍼포먼스가 아니라 뮤직비디오를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. 와,
사실 막 이런 연출들 보면 예전에 트래비스 스캇도 이런 바이브의 막 공연 연출 되게 많이 했잖아요. 약간 여자 버전 보는 느낌이었어. 블랙핑크빛 오토바이가 들어오네요. 와. 그러니까 이 쇼도 리사의 공연을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는지를 알 수가 있죠. 우! 저는 이게 뭐 하나의 락스타의 공연이다, 팝스타의 공연이다라고도 하고 싶지만 진짜 이 트랙만큼에서는 거의 힙합스타의 공연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대단했던 것 같아. 와, 아니 제이지 카니 공연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데? 와, 이게 곡의 여러분들 인트로를 들으면 굉장히 퓨처리스틱해서 입체적이요. 곡 자체가 입체적이고 뮤직비디오도 입체적인데 공연 연출마저도 굉장히 입체적이야. 와, 미쳤다. 아, 심지어 라이브도 잘해. 오, 아, 이게 역대급이다. 그리고 아무래도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이제 언더웨어이기 때문에 패션쇼에 출연하는 가수들의 아웃핏이라는 거 이런 것도 좀 과감한 부분들이 있잖아요. 아, 아니 무슨 댄서들과 리사가 안무를 굉장히 절도 있게 하는 것 같아. 마치 군인처럼. 왜 옛날에 자넷 잭슨이 리듬네이션 같은 뮤직비디오였나? 거기서 왜 제복 입고 절도 있는 안무 한 거 생각나듯이 되게 멋있었어. Baby, I'm a rockstar. 와, 다른 퍼포먼스들보다 빅토리아 시크릿이 좀 더 과감한 것 같아. 굉장히 좀 당당함을 보여주려는 공연 같죠? 와, 진짜 이거 넋을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공연 같은데? 에이, 와, 저 런웨이 때문에 세로형의 공연장이잖아요. 뭔가 그 공연장 자체가 뭐 메디슨 스퀘어 가든 같은 막 엄청나게 큰 규모의 대형 공연장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. 이 공연 자체 때문에. Baby, I'm a rockstar. 아니 이게 다른 시상식 공연보다 이게 훨씬 나아, 내 생각에는. 그리고 지금 댄서들이 수십 명이잖아요. 거기서 오는 웅장함도 있지. 와, 여기서 리믹스가 들어가더라고요. 전 이것도 굉장히 신선했어. 약간 하우스 느낌 같은 편곡이죠. 모델이 워킹하듯이 되게 정렬해서 걷잖아요. 저 이것도 굉장히 웅장했다고 봐요. 야, 진짜 리사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는 공연 같아. 미쳤다. 미쳤습니다. 역대급인 것 같아요. 저는 힙합 스타로서의 재능도 보이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. 요즘의 힙합 스타는 랩을 포커싱을 한 랩 스타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종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아티스트들이 많잖아요. 가령 예를 들면 뭐 니키 미나즈나 카리비 같은 경우도
그냥 단순히 규모 있는 시상식에 나와서 웬만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연 기획 자체를 막 엄청나고 웅장하게 만들어버리는 공연 기획을 하잖아요. 마치 마돈나나 비욘세 같은 진짜 최고의 디바인 것 마냥 공연을 하잖아요. 여성 래퍼 자체가 디바인 것처럼 공연하는 게 저는 요즘에 힙합의 트렌드라고 보는데, 블랙핑크의 리사는 애초부터 아이돌 때부터 규모 있고 엄청나고 스펙타클한 공연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의 그 여성 힙합 스타의 추세에 더욱더 잘 맞는 공연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져서 진짜 세계적인 힙합 스타로서의 재능도 있어 보인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. 물론 팝스타, 락스타 이런 수식어들은 덤이고요. 제이지 카니에의 N in Paris 그 공연도 역대급이라고 생각했는데 규모나 임팩트가 상대가 안 됩니다. 그리고 제가 락스타라는 곡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. 놀랐어요. 힙합을 베이스로 한 곡이지만 편곡이나 뮤직비디오의 어떤 느낌 자체들이 너무나 입체적이라서 들으면 들을수록 좀 신기한 곡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 공연은 그 입체감을 더욱더 최대한 극대화시킨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